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내내 부진을 거듭하더니 결국 6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. 후반기엔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이준호 기자입니다.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. 5연패로 전반기를 마감한 기아는 시즌 내내 투타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. 리그에서 가장 낮은 방어율을 자랑하던 기아의 선발진은 두 외국인 투수의 부진 등으로 위압감을 상실했습니다. 브록을 훌쩍 넘긴 임창용이 홀로 고분분투하던 불펜진은 사실상 붕괴 상태입니다. 화끈한 타격으로 부족한 투수력을 만회하던 기아의 승리 공식도 사라졌습니다. 팀의 어떤 짜임새라든가 이게 팀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위기도 그렇고 연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게 그런 엇박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. 중위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. 평균 나이 33살 베테랑 타자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류승현과 박준태 등 신예들의 활약입니다. 베테랑 선수들의 부활로 신구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후반기 반등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 유승현 선수라든지 이제 이런 선수들이 좀 빨리 좀 더 박차고 올라와 주면 고참 선수들을 좀 뒷받침이 돼준다면 팀이 상승 무드가 되지 않을까. 전반기를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마감한 기아는 다음 주 삼성 KT와의 홈 6연전을 시작으로 후반기 반격을 노립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